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에 날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이른 봄에 눈과 얼음을 뚫고 올라와 꽃을 피우는 복수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복수초의 이름은 일본식 한자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우선 선조들은 얼음을 뚫고 올라온다는 뜻으로 얼음새꽃으로 부르기도 했고 눈을 사귀고 올라온 꽃이라는 뜻을 가진 눈사귀꽃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도니스라 불렸는데요. 강한 생명력을 지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TV에서 노란 복수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의붓동생 때문에 대신 죄를 뒤집어쓰면서 사랑하는 남자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의 복수극을 닮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이름인 복수초는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복수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일본말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복수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른 봄에 눈과 얼음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 복수초, 즉 얼음새꽃이 올해는 1월 초에 벌써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 탓으로 더워진 겨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음새꽃의 꽃말은 슬픈 추억이라고 합니다. 얼음새꽃이 봄을 알리는 전령이었다는 사실이 슬픈 추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지